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아, 이 콘서트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사실상 이렇게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. 또 지금 농부로서 농업이라는 본업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김장철도 배추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. 특별히 뮤직 콘서트를 여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? 아, 예. 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일인데요. 아, 제가 우리 영월에 와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그 내가 가진 게 뭔가,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면 노래로 내가 사는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은 없을까 해서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. 이제 이 노래를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놓고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노세훈 가수님의 지금 노래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. 지금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하신 곡이 이별의 상처라는 곡인데요. 아, 예, 간단하게 곡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예.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또 그 헤어짐의 아픔을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함께 느끼고 앞으로는 헤어져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, 가슴 아픈 이별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노세훈 가수님의 이별의 상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겠죠. 노승 가수님 또한 이 영어를 사랑하시고 영어를 노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작곡가님께 영어를 위한 노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작곡가님께서 오랜 고민 끝에 그리고 글을 쓰시면서 영월의 심경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싸 영월이라는 곡을 쓰셨다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 곡 한 곡 가사말들 속에서 아름다운 영어를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노세훈 가수님과 함께 무대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무대팀은요. 안무팀 아나이스라는 팀인데요. 우리 아나이스팀 무대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? 네,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. 우리 아나이스팀과 노세훈 강원도 가수님을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, 잠시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팬분들과 잠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.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 가슴이 울컥해 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뮤직 콘서트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. 혹시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 2023년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준비를 하게 되실까요? 아, 네. 나이에 비해서 주제넘는 욕심이라고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60부터라면서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중량급 바스들이 다 지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. 어떤 분은 80 가까이 오셨어요. 그래도 가요 무대 나오대요. 도전할 만하죠. 예, 그래서 우리 아싸 영월, 우리 영월 지역에서 많이 불러주기를 정말 소망하고요. 우리 영월을 벗어나서 또 아싸 영월, 우리 영월 노래가 전국에 안동역 이상 버금가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네, 아싸 영월, 영어로 홍보하시는 우리 노세훈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무대 다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고마워. 고마워요. 아이, 이게 무대복을 갈아입자 보니까 지갑을 빼놓았네. 어쩌면. 너무 고맙습니다.
어떻게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연말이 가까워져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콘서트 장에를 찾아주신 여러분, 어떻게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까? 네! 멋있습니다! 발품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? 네!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다행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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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이 뜨거운 응원과 소원 잊지 않고 내년에는 나를 좋은 날 선택해서 아주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다 못 보여드린 모든 것들을 더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. 네, 정말 우리 영원에서도 이렇게 부디게 환호하고 함성을 질러주시고 또 이런 공연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객의 아름다운 매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부족하지만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많은 팬분들이 노무현 가수님을 위해서 많은 꽃다발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. 벌써 그랬는데. 네, 팬분들께서 워낙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무대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이번 마지막 무대는요, 굉장히 좀 뜻깊은 무대인 것 같아요.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노승훈 가수님께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, 예. 아무리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사랑은 늘 모자랍니다.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우리 주변을 보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찾아주신 관객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그리고 초대 가수님들 모두를 무대 위로 모시고 사랑으로라는 마지막 곡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 초대 가수님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셨던 노승훈 가수님을 비롯하여 송기찬, 한강, 정한수, 정보영, 작은 숲속 이야기 팀 함께 준비하셨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